왜냐? 여기를 파6로 하잖아요. 그럼 조립이 안 돼요. 나사는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나사의 기본 원리는 우선 순나사 있죠? 볼트 접생 순나사. 얘를 기준으로 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M6이면은 금방 제가 잘못됐다고 표현했던 그 직경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파6. 요렇게 이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못했던 거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 돌출된 거는. 그래서 M6이면은 직경은 6이다. 볼트는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 볼트와 조립되는 내경, 그러니까 너트죠, 너트 또는 내경 나사, 일명 탭. 이 탭은 이 조건대로 하시면 불량이 나버려요. 왜냐? 자, 똑같이, 이렇게 구멍 파이가 6이다. 6. 6이면은, 이거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얘가 조립이 안 돼요. 얘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라인이 똑같은 한나의 동일선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들어갔다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빈 빈이라고 불러요. 빈.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는 그런 구조. 그렇게 되면은 나사의 제일 중요한 체결, 즉 조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구멍은 이 M6이라는 치수보다 작게 뚫어요. 작게. 그래서 파이 6이 아니고 파이 6보다 작게. 그럼 그 파이 6보다 작은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로 해야 되냐, 대체. 파이, 그 M6은 내경 치수를 얼마로 해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이 뭐가 있냐? M-P가 드릴 직경이에요. 그러면은 M이라는 게 뭐냐? M이라는 게 이제 나사죠. M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통 삼각나사를 말해요. M은 우리말로 하면 보통 삼각나사고요. 그다음 P는 아까 알려드렸죠. P7하고 나사산의 간격. 얘는 P7라고 하고요. 그 나사산의 간격. 그다음에 마지막 드릴 직경은 뭐 당연히 알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삼각, 즉 m이라는 값에서 p를 뺀게 드릴 직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요게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거죠. m 6 곱하기 p치 1, 즉 m 마이너스, 즉6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6 마이너스 1은 5다. 즉이 5가 작은 구멍이.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작은 구멍 이제 수정하세요. 파이 5로. 수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원 클릭하신 다음 직격값을 5로 줄이시면 돼요. 자, 바로 진행해 주시고. 컨트롤 1번. 원 클릭하시고, 직격값을 5파이로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그럼 얘가 실제로 이제 5파이가 된 거지. 5파이.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이 원 있죠? 얘는 똑같이 M6으로 하시면 돼. M6. 바깥쪽 원은. 그래서 얘는 더블 클릭, 얘는 또 클릭하신 다음 6파이로 줄이세요. 직경값을 6파이로. 여기 반지름값이, 반지름값 3으로 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우선 이렇게 원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파이 오어 R3. 자, 끝나셨으면 요거 다 지워 주시고, 요거 중심선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 3mm 삐져나오게 하세요. 3mm 삐져나오게 해 주시고, LEN 기능 이용해서. LEN 엔터, D 엔터, 3 엔터 하셔가지고, 3mm만큼 삐져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 LTS 기능 아시죠? 선의 축척 이용하셔가지고 0.5 정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진행이 완료되신 분들은 우선 이 드릴 구멍 있죠? 드릴 구멍은 외형선이에요. 참고로 외형선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선이 끊어진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나사 골, 나사산의 그 안쪽 골 그 직경값인데 얘는 가는 선으로 합니다. 치수선으로.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안쪽은 두껍게, 바깥쪽은 가늘게. 보이는 쪽은 두껍게, 안 보이는 쪽은 가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은 MT 명령어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M6 넣어주시고요. M6 색상이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에 스케일로 해서 글자 크기 조절해 주시고 SC로 해서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 무브로 해서 옮겨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WB로 해서 저장해 주시는데 얘도 마찬가지 선택점은 가운데 그 다음 객체 선택해 주시고 자 얘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탭으로 그래서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새 폴더 나사로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M6 피치 1 그리고 피치 1까지 넣으신 다음에 윗면 평면이죠. 평면이라는 단어도 넣어주세요. M6 곱하기 피치 1 평면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이라는 건 위에서 봤다는 뜻이죠. 위에서 본 방향이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 개를 이제 만들었네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수직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그죠?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직경 모드로 해서 12mm 그리고 옵셋 2.5가 되겠죠? 2.5로 양쪽을 옵셋 시켜주시고 2.5 옵셋 그 다음 각도 경사선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경사선은 끝점 찍고 가운데 끝점 찍고 골뱅이 5 꺽쇠 120도니까 한쪽으로 60도 반대쪽 30도가 되겠죠. 30도로 해가지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 해가지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 대칭 복사, MI로 대칭 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는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중심선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1차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은요, 5 엔터, 0.5 엔터 하셔가지고, 5 엔터, 0.5 엔터 하셔서, 얘를 0.5mm씩 바깥으로 빼주시고 0.5mm씩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선 연장해 주시고 요걸로 연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끝에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요 선을 밑으로 옵셋 시킬 건데 우리가 전체 12mm잖아요. 9mm 정도 옵셋 시킬 때 9mm 밑으로 9mm 5엔터 9엔터 하셔가지고 밑으로 9mm만큼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옵셋 얼마? 9 줬어요. 9. 네, 9. 그래서 여기까지 깊이까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끝점 있죠. 요 바깥쪽 라인에 끝점을 찍으시고 경사선을 하나 그릴 건데 값을 얼마 집어넣으시냐. 한 3 꺽쇠 각도는 마이너스 60도 3 꺽쇠 마이너스 60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3 꺽쇠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이런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다 됐으면 트림으로 마찬가지 여기 경계선 기준 잘라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탭은 그다음 반대쪽도 해야겠죠. 대칭 복사 MI로 대칭 복사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드릴과